아살라무 알라이쿰 와라마툴라이 와바라카투. 안녕하세요, 다우트킴입니다. 네,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. 무슬림이 과연 케이팝을 좋아해도 될까? 한 번쯤 고민을 해봤을 주제라고 생각하거든요. 과연 무슬림으로서 케이팝을 좋아하는 게 하람인가 아닌가.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케이팝을 되게 좋아했어요. 동방신기 때부터 좋아했으니까 역사가 꽤 됐죠. BTS와 블랙핑크의 팬이었고, 참고로 제 최애는 지민이랑 리사입니다. 아, 리사. 근데 하지만 솔직하게만 말을 해볼게요. 우리가 풀 안에 손을 얹고 케이팝이 할랄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? 제가 정말 솔직하게 말을 할게요. 저도 케이팝 정말 좋아하고 많이 듣지만 저는 케이팝 자체에 하람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.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.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극단적으로 케이팝을 들으면 지옥에 간다, 케이팝은 사탄이다, 그런 얘기를 내가 하려는 건 아니고, 근데 물론 케이팝에도 장점이 있어요. 저도 케이팝이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. 뭐 사실 케이팝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뭐 시끄럽다, 뭐 쓸데없다, 의미 없다 말씀하신 분들 많거든요. 근데 이거는 케이팝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가지는 편견이에요. 사실 정말 많은 케이팝 음악들이 높은 수준의 음악과 퍼포먼스는 뭐 당연하고, 또 거기서 그치지 않고 굉장히 다양한 굉장히 다양한 메시지를 또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. 특히 BTS가 그렇죠.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고 또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효과가 있어요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K-POP이 할랄이라고 보기 힘든지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얘기를 해볼게요. 제가 여러분이 모르는 비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바로 중독성이에요. K-POP이라는 게 중독성이 굉장히 심하거든요. 또 제가 음악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음학적으로 제가 좀 얘기를 해볼게요. 이제 아이돌 음악의 목적은 사람들의 귀를 중독시키는 데 있어요. 이제 그래야 그게 성공으로 직결이 되니까. 그리고 실제로 제 친구들 중에 엔터테인먼트 사업에서 일하는 애들이 있는데, 이제 K-POP 음악은 무조건 네 마디 안에서 결정이 된대요. 그러니까 그 네 마디 안에서 중독성 있는 멜로디를 만들어야 그게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. 그리고 또 음악이 굉장히 신스페이스 기반의 음악이 되게 많잖아요. 소위 말하는 그런 K-POP 댄스 음악들, 심장을 때리는 듯한 음악을 하기 때문에 이게 중독성이 굉장히 심해요. 그럼 이제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? 이제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그냥 멀어지는 거예요. 그냥 이제 여러분이 K-POP에 중독이 됐어요. 그 상태에서 하나님한테 온전히 집중할 수 있을까요? 글쎄, 힘들지 않을까요? 아니 여러분, 하루 종일 뮤직비디오 볼 거고, 음악 들을 거고, 인터넷 검색하고, 이제 브이앱 깔아가지고 또 오빠들 영상 봐야 되고, 또 트위터 들어가가지고 우리 오빠들 스케줄 어떻게 되나 또 확인해야 되고, 그리고 또 돈도 돈대로 나가요. 우리 오빠들 굿즈 사야 되지, 앨범 사야 되지, 콘서트 가야 되지, 또 포스터도 사야 되고, 돈 나갈 때가 너무 많아. 여러분 제가 모를 것 같죠? 다 압니다. 물론 우리가 여기서 열정과 행복을 또 느끼고 이러면 당연히 좋은 일이죠.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에요.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적당히 해야 된다 이거예요. 적당히. 근데 솔직히 말해보세요. 여러분 적당히 합니까? 솔직히 아니죠? 자, 이제 두 번째, K-POP이 할랄이 되기 어려운 이유, 바로 섹슈얼적인 요소가 있어요. 여러분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아이돌 음악에 섹슈얼적인 요소가 안 들어간다? 말이 안 돼요. 그쵸? 그렇지 않아요? 뭐 복장, 춤, 퍼포먼스, 가사 조금씩은 다 들어가 있어요. 이거는 이제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K-POP 엔터테인먼트에서 종사하신 분들이 하는 소리예요. 그러니까 왜냐면은 아이돌이 대중으로부터 가장 빠른 피드백을 얻는 게 섹슈얼적인 컨셉을 잡았을 때거든요. 대부분의 엔터테인먼트들이 이 섹슈얼적인 요소를 절대 포기를 안 해요. 툭 까놓고 말해가지고, 진짜 K-POP 들을 때 음악만 좋아하세요 여러분? BTS 오빠들이랑 엑소 오빠들 보면서 그런 이성적인 감정을 한 번도 느낀 적이 없나요? 잘생기고, 노래도 잘하고, 춤도 잘 추고, 또 어쩔 때 보면 또 막 귀여워. 그러니까 이거 뭐 어떻게 안 좋아하냐고. 솔직히 여러분, 아이돌 오빠들 보면서 내 남자친구였으면 생각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? 상상해봤죠? 제가 다 안다니까요. 저도 상상해봤어요. 리사랑 물론 K-POP에 좋은 요소들이 굉장히 많지만 여기에 중독이 된 경우에 여러분의 예배 생활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. 하루 종일 뮤직비디오 보고, 브이앱 보고, 트위터 보는데 언제 예배하고 언제 꾸란 읽을 거예요. 그죠? 제가 저번에 말했지만 여러분의 오빠들이 여러분 천국 보내주는 게 아니라니까요. 천국은 하나님이 보내주는 거죠. 정말 집중을 해야 되는 거는 나와 하나님 간의 관계지 나와 아이돌 간의 관계가 아니라,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이돌한테 쏟는 그 열정과 시간을 하나님한테 쏟잖아요? 그러면 거기는 무조건 보상이 있어요. 여러분이 기도 열심히 하고 꾸란 열심히 읽으면은 하나님은 무조건 여러분들을 알아주십니다. 오늘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당장 K-POP을 끊고 하나님한테 복종을 해야 된다 뭐 그렇게까지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. 제가 그거 힘든 거 알아요. 그렇게 무언가를 갑자기 끊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. 그래도 너무 거기에 미쳐있지 마세요. 아셨죠? 근데 뭐 저도 지민이랑 리사 좋아하면서 이런 말 할 자격은 없긴 하네요. 그래도 항상 우선순위는 하나님한테 있다는 걸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아이돌은 아이돌이에요. 우리가 진짜 섬겨야 할 아이돌은 하나님이니까요. 가수들이 아니고,
그쵸?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BTS 빌보드 201위 축하드립니다.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. Take care and be safe. Alhamdulillah. Ma'asalama. 안녕.